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용산 이전은 대한민국 건국기 이래 역사상 가장 졸속으로 또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입니다. 이를 두고 이는 두고두고 졸속 행정의 가장 나쁜 사례로 기억이 될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에는 단지 496억 원만이 필요하다며 또한 추가 규제는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496억 원의 예산 외에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을 사용해가고 있고 앞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윤 정부는 기존 편성된 예산을 이전용해 300억 원의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더 많습니다. 먼저 합참을 이전하는데 최소 2,98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참의장 공간, 통신대 등 지원부대 시설, 근무자의 주거시설, 편의시설 신축까지 고려한다면 이 비용은 5천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 잔류기지에 대체 부지에 들어갈 드래곤 힐 호텔을 조성하는 데 최소 3천억 원 이상이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공 방어 체계, 경호 및 방호 강화에도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제압하면 최소 수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추가 규제는 없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실과 간저 주변에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간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서울 한복판에 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간저 주변에 대공 방어태세를 위한 방공진지 등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진지 주변 고층 건물 건축 시 작전성을 다 따져봐야 하므로 실질적인 고도 제한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교통권과 통신권이 제한되는 시민 불편이 발생하며 갑자기 옮긴 부대로 인한 장병들의 생활은 이만저만 열악하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통령실 이전 결정의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군 장병, 경찰, 국방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에 이어 용산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힘든 상황이고 국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많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껏 투입된 예산은 매몰 비용이라고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돌아가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 비롯된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